뉴스타파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사전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 기자회견은 어땠을까요?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확실히 만든 질문지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신년 기자회견이 철저히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기자가 질문지 원본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낯 뜨거운 실태가 드러나자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이 큰 비난을 받았고 올해 기자단은 청와대에 일체의 질문 내용을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언론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기자단들의 무슨 뭐 질문이라든가 순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박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 SNS상에는 이미 각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 순서와 개요가 공개됐고 질의응답은 정확히 이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 기자단이 회견에서 던질 질문을 키워드 형태로 정리했고 이 내용은 정보보고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비밀로 한다고 해도 16명 아닙니까 질문자가. 정보부으로 들어와 있더라고. 키워드식으로 금요일날 들어왔지. 국회에서도 다 돌던데 뭐. 국회의원들도 다 알던데. 예전에는 조사까지 다 써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는 세월호, 너는 한일관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다. 뉴스타파도 회견 하루 전부터 복수의 경로로 질문 순서와 요약본을 입수했습니다. 청와대라고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답변을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자들의 질문 순서나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하실 기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맡은 윤두현 홍보수석은 매번 다음 질문할 기자를 물어봤고 여러 기자가 손을 들었지만 지명된 기자는 뉴스타파가 입수한 순서 그대로였습니다. 윤 수석은 곧바로 언론사와 기자 이름을 정확히 호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게일 기자. 회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회견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 네, CBS 김학일 기자. 마지막 질문자로 예정돼 있던 CBS 기자에서 실제 순서가 정확히 끝났다는 점도 사전에 질문 순서를 알았을 것이란 추측을 뒷받침합니다. 그래도 지난해 기자들의 질문을 미리 준비해놓고 프롬프터를 보고 읽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들의 질문 내용도 지난해보다는 공격적이었습니다. 비선 실세 관련 문건 유출이나 지난 주말 빚어진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 등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기자회견이 답답하게 느껴진 것은 답변이 미흡하거나 동문서답이어도 제 질문 없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자들은 대통령의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느낄 경우 후속 질문을 던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So are you considering a plan B? And if not, why not? This is a matter of Congress authorizes spending. They order me to spend. Which outlines an entire rationale for why this can't happen. Yeah. And if then you're not negotiating on that. Yeah.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좀 더 다양한 질문을 하기 위해 기자단 내부에서 추가 질문을 자제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상시적인 게 돼 있잖아요. 해소하는 기회가 잦은데. 기자단은 다양성에 대한 책임 같은 걸 또 갖고 있어요. 그 고민을 나름대로 했고. 하지만 대통령 기자회견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열리는 것이라면 이 같은 관행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 대답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정윤의 사건, 정윤의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 번의 질문을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 질문에 한 대답만 하고 끝나고 넘어가고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대통령은 그냥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두리뭉실해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거는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는 것이고.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